맨날 져. 속상해. 어느 날 썬들 언니가 크게 다쳤는데 레더 박사가 나타나서 목숨을 구해줘요. 거기서? 박사님의 비밀연구소에서? 그래, 거기서. 썬드라가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블랙드라의 비밀을 연구하지. 마침내 비장의 무기를 찾아내고 야마라! 거울! 거울이 블랙드라 이기게 해준댔어, 박사님이! 그래, 거울. 용기의 날개를 활짝 펴라. 선샤인의 여전사 썬드라.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블랙드라가 맞섰어! 자, 와! 나! 아빠, 봄이 어디에 있어? 아빠, 봄이 얼굴 어디에 있어? 봄이도 봄이 얼굴 못 찾겠어. 내일은 언제 와? 왜 맨날 오늘이야? 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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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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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선우뿐이었다. 글자를 써서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선우는 책을 읽는 일도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 오라방이 작가 될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틀림없는 선생님께서 존경하는 인물로 헤밍웨이를 소개했을 때 나이 작가 될 거야. 굳게 결심했다. 작가가 무시가? 글 쓰는 사람 뭐 소설 같은 거 있죠? 소설이 무시고? 소설이 괜한이 사람들 사는 이야기야. 터벌대 원들과 청년 단원들이 선우의 집에도 들이닥쳤다. 살려줬어! 살려줬어! 우리 아빠 살려줬어! 하이, 몇 살? 우리 베이비 네임이 뭐야? 너 때문에 우는 거야, 인마! 대가리 없는 이등병을 봤나? 언제 가서 데리고 온 거야? 코올리게 여군의 등장이라 이거 좀 복잡하다. 잘했어. 대장이야, 이거 당장 영창감이야. 뭐 전쟁터보다야 감옥이 좋지 않겠어? 오, We are at the war. 어? 호령의 부대는 장진호 건너편에 미군을 향해 총 공격을 개시했다. 전사들의 영공격에는 볼만한 언제든 기세였습니다. 위대한 중동된 맹장군은 시끄럽게 지치기 총공격을 실시한다.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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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 도미니시 파워 디어드 파워 체진 파워 디어드 파워 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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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진. 그건 몰뚱게 너희들 목욕물은 채워놨어? 그거 좀 이따가 하면 돼. 니 또 가상한테 기토를 좀 하자. 보자. 야 이거 안 된다. 야 제발 좀 뒤집는다. 야 그렇죠.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해. 아, 저 손수 한번 똑소리 나보네, 응? 이쁘네. 오카상은 평양역에서 처음 만났다. 아이고, 이제 너희들은 마카 18이다, 알겠나? 네. 네. 아이고, 쪼맹이.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쪼매놨노? 어이? 돈 벌락 하면은 퍼뜩 커야지, 알았나? 야, 아침에 극한데 공장에서는 얘 밥도 다 주고! 아지매, 아지매! 오카상! 오카상이라 부르네! 시간은 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괜찮지?
바자로프의 인물성을 중심으로 준비해라. 시자는 무심코 고향 친구를 따라간 독서회에 점점 빠져들었다. 봄이 찾으러 가야지. 포기 못해. 끝까지 찾을 거야. 당신도 포기하지 마. 외로울 거야. 힘든 일이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 요즘에는 못 쓰세요? 못 쓴다. 쓸 시간이 어딨노. 죽이주는 거 하나 시작을 했는데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요? 억수로 길거든. 제목이 뭔데요? 제목? 작가들. 작가들 얘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다. 전쟁 때. 6.25요? 정보원 임무라는 게. 그래 그래. 별게 없다니까. 그냥 휴가 나가가지고 학교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누가 어찌게 사는지 이야기도 좀 듣고. 아니 정보원이 뭐하는 직업이요? 정보를 캐고 수집하는 직업이요. 그래 잘 알고만. 그 뭐 비슷한 말로는 간첩, 척자, 세작, 염탐꾼, 망원, 빨대, 뿌락지, 스파이 다양해. 근데 정보원이라는 말이 제일로 안 이쁜가?